안녕하세요. 성호 육미당입니다. 오늘 토끼밥을 주려고 지금 토끼장 안에 들어와서 요 청소 좀 하고 지금 밥그릇을 두 개를 갖다 놨습니다. 지금은 토끼가 많기 때문에 조그만한 그릇에는 안 되고 큰 다라 뚜껑을 여기다 두 개를 갖다 놨습니다. 그래서 여기다 사료를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주게 되면 이 토끼들이 장소가 넓으니까 이제 그 먹으면서 이제 불편하지 않고 좋은데요. 지금 제가 아침밥을 가지고 지금 이제 들어오니까 토끼들이 지금 전부 이제 모여 있습니다. 지금 상추잎하고 케일잎 밑에 떡잎들 떼다가 지금 주니까 지금 잘 먹고 있는데요. 닭 먹이도 이제 주겠습니다. 닭은 저쪽에 이제 이 바닥을 쓸어서 모아놓은 곳에 이제 벌레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 이제 닭들이 이제 잘 모여서 이제 땅을 막 허비고 그랬는데 이제 그쪽에 이제 닭 사료를 좀 주겠습니다. 지금 저닭 사료도 주고 토끼 사료도 이제 주니까 이제 조용히 이제 아침밥을 먹고 있는데요. 지금은 닭하고 토끼하고 이제 숫자가 좀 많이 늘어나 가지고 지금은 토끼도 한 60마리 정도 되고 닭도 한 이제 병아리까지 합치면은 한 25마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지금 병아리를 이제 네 번째 깠으니까 네 번째 부화를 했으니까 지금 이제 제일 먼저 부화를 한 것이 지금 이제 중닭이 넘어갔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깐 것이 여기 지금 요 보이는 닭, 요 닭이 이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요것이 이제 세 번째 이제 부화를 한 닭이 되겠고, 네 번째는 요거보다 한 3일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조금 요 닭들보다 조금 작은 병아리가 이제 네 번째 부화를 한 이제 토종닭하고 청계닭 병아리가 되겠습니다. 지금 저 토종닭, 검정닭은 옆에 이 다른 닭들이 오면은 아직까지는 병아리가 어리니까 보호해주면서 토끼들이라든지 닭을 막 찍어가지고 못 오게 합니다.
하루에 밥을 바쁘지 않은 날은 세 번도 주고 바쁜 날은 아침과 저녁만 주고 있는데요. 이 토끼는 이 풀이라든지 아니면 사료를 주는 대로 잘 먹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많이 줘도 안 되고 그냥 적당히 하루에 두 번 줄 때가 있고 세 번 줄 때가 있습니다. 이 토끼들과 닭은 물론 사료를 주면은 사료만 퍼주면 편한데 사료도 줘야 되지만 이 상추 잎이라든지 치커리 잎이라든지 아니면 뭐 양배추 잎이라든지 아니면 풀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주게 되면 물도 덜 먹고 또 푸른 채소를 먹기 때문에 이 닭이라든지 토끼가 더 건강하게 잘 크는 것 같습니다. 여기 지금 병아리들도 요 케일 잎을 이렇게 사료를 안 먹고 오히려 이거를 더 찍어 먹는 거 보면은 아마 이 닭도 이 사료도 줘야지만 이런 상추라든지 이렇게 양배추 잎이라든지 케일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. 오히려 토끼보다 닭들이 더 토끼들한테 지지를 않고 뭐 먹이를 많이 준다든지 하면은 오히려 닭들이 토끼를 찍어가지고 쫓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는데요. 오히려 닭보다는 그래도 토끼가 더 순한 것 같습니다. 지금 여기에는 이 수토끼는 이제 거의 없고 수토끼들은 저 토끼장 안에 두세 마리씩 넣어서 따로 기르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 수토끼들을 통제를 안 하면 이 새끼를 많이 낳기 때문에 제가 이제 수토끼들은 이제 가능하면은 이제 중토끼 이하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좀 크게 되면은 제가 밥 줄 때 한 마리씩 잡아서 이제 확인을 한 다음에 이 토끼장 안에다 따로 먹이고 있습니다. 지금 여기 한 마리 이 토끼는 머리 뒤에 얼룩이가 져가지고 이제 저게 수토끼가 되겠는데 토끼가 이뻐가지고 저걸 가둬놨다가 지금 영상 찍기 때문에 지금 이제 두 마리를 잠깐 내놔봤는데 지금 가까이 오지를 못하고 지금 자꾸 이제 다생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. 요것도 지금 수토끼가 되겠습니다. 요 수토끼 요거 지금 두 마리인데 요 두 마리는 다시 영상을 찍고 여기다 놔두게 되면 이제 새끼를 또 많이 낳고 그래서 저거는 이제 따로 먹이고 있습니다. 여기 저것도 이제 순놈인데 지금 이 두 마리가 이 목에 띠를 두르고 이뻐 가지고 예, 지금 잠깐 내놨는데 이렇게 못 보던 수토끼가 있으니까 저 닭이 저 토끼를 저 찍으니까 여기 가까이 못 오고 저렇게 주변만 예, 뱅뱅 돌고 있는데요. 이 토종닭이 이 병아리를 15마리 깐 어미닭인데 굉장히 성질이 날카롭고 그래서 옆에 오기만 하면 저렇게 쫓아버리고 그러면서 이 새끼를 잘 기르고 있습니다. 지금 저 닭 두 마리는 토종닭인데 토끼가 옆에만 오면 저렇게 찍으니까 저 토끼가 옆으로 오지 않고 지금 도망을 다니고 있는데 이 닭들은 땅을 허비고 벌레를 잡아먹고 모래를 먹고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지저분하게 이 토끼장 안을 어질러 놓는데요. 그래서 이쪽 한쪽에 따로 이렇게 퇴비만 모아서 이쪽에서 닭을 놀게끔 이쪽에다 저기 닭 모이통을 이쪽으로 놓고 있습니다.
지금 저 부화 이제 한 15일 지나니까 요 병아리들이 지금 조금 더 커서 앞으로 아마 한 일주일만 있으면 아마 어미닭이 저 병아리들을 이제 돌보지 않을 것 같은데요. 지금은 열심히 데리고 다니면서 잘 돌봐주고 있습니다. 이렇게 병아리들도 이렇게 분리가 돼서 이쪽 닭은 처음에 갔을 때는 15마리를 부화했는데 이번에는 9마리밖에 부화를 못해서 이쪽 닭이 조금 며칠 늦었는데 이 어미가 이 병아리들을 따로 데리고 다니고 있습니다. 여기 한 3-4일 늦어서 조금 작은데요. 아마 또 찬바람이 이제 불면 가을에도 아마 또 이제 알을 품게 되면은 또 가을에 두세 마리가 또 이제 병아리를 이제 부화를 할 것 같습니다. 지금 요 소토끼 두 마리는 가까이 오지를 못하고 저게 나중에 이제 새끼를 낳게 되면 저 토끼가 교미를 하게 되면 이제 이쁜 토끼 새끼들을 많이 낳을 것 같아서 저렇게 이쁜 토끼는 따로 이제 가둬놓고 있습니다. 지금 여기는 바로 출입구, 요 출입구 뒤인데, 전번에 요 아래쪽에 토끼 땅굴을 파고 이 속에서 새끼도 낳고 그랬었는데, 지금은 이제 비가 오면서 여기가 이제 물이 이쪽으로 몰려오면서 여기가 무너져가지고, 이제 제가 메꿔놨는데요. 다시 요새 또 한 3일 전부터 요 위쪽으로 다 지금 다시 굴을 이제 뚫었습니다. 그래가지고, 오늘 아침에 보니까 흙을 지금 이렇게 많이 파서 이제 내놔서 이제 입구에 문이 잘 안 열려가지고 이제 맨날 흙을 퍼서 저 위쪽으로다가 이제 메꾸는데요. 이 밤에는 이 땅 속에서 이 옛날 그 그릇 같은데 이 그릇도 이 속에서 굴을 파면서 이제 긁어내가지고 여기에 지금 이것도 있는데 아마 이게 옛날 아마 그릇이 이 속에 아마 깨져서 땅속에 묻혔었던 건지 지금 이것도 지금 이 속에서 지금 나왔는데요. 지금 얼마나 팠나 제가 한번 나무로 넣어보게 되면 이 정도까지 팠으니까 지금 한 3일 동안에 한 이 정도는 지금 이제 들어간 것 같습니다. 이쪽에다 이제 파게 되면 여기는 이 위까지 토끼장이니까 아마 이 바닥 속에 계속 파내가지고 아마 이 속에서 한 두세 군데 이제 구멍을 뚫어가지고 또 여기다가 이제 아마 또 토끼 새끼를 낳지 않겠는가 한번 나중에 한번 이제 두고 보겠습니다. 지금 생각보다 아주 굴도 사이즈가 너무 적지도 않고 큼직하게 이제 잘 뚫고 있는데요. 지금 이제 영상 찍으면서 한 14분 동안에 이제 밥들을 이제 많이 먹은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여기 풀도 좀 있고 상추잎도 있으니까 한번 조금 더 주워 보겠습니다.
이 수토끼는 토끼장 안에 갇혀 있다가 지금 두 마리를 내놓으니까 지금 이 토끼 옆으로 잘 가지를 않고 지금 이게 영역 표시하느라고 이렇게 저목 밑에를 흙에다 문지르더니 한번 여기가 굴이 뚫렸으니까 지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. 지금 밥을 못 먹어서 굉장히 배고플 텐데 갇혀 있다가 나와서 좋아서 그러는지 지금 굉장히 밥은 안 먹고 영역 표시만 하러 지금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. 이 수토끼는 내놨어도 조금 돌아다니더니 지금 이제 밥을 이렇게 먹고 있네요, 수토끼는. 이 수탉은 항상 이쪽에 오지를 못하고 저 붉은 수탉이 오면 찍기 때문에 항상 거리를 두고 지금 이쪽에 서 있습니다. 지금 앞으로 이제 더 이제 예쁜 이제 토끼를 새끼를 낳게 하려면 종류가 좀 다양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예쁜 토끼 세 마리를 이제 그 아는 분한테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. 요세 마리 토끼는 좀 우리가 먹이는 토끼들은 이제 토끼는 그렇게 크지도 않으면서 굉장히 이제 건강하게 잘 크지만 이 색깔이 너무 단조로워 가지고 제가 이세 마리를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. 그세 마리는 아직 이제 젖띤제가 뭐 이제 한 20일밖에 안 돼서 이제 크지는 않는데 그 토끼를 잠깐 이제 보여드리게 되면 그 토끼는 더 따로 아직 어려서 여기 토끼장 안에다 이제 따로 이제 먹이고 있는데 이제 신경을 더 써서 밥도 많이 주고 이제 어린 풀들을 좀 많이 주고 그랬는데 지금 요쪽에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요 상추를 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아직 밥을 안 주었는데 지금 이제 밥을 달라고 지금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. 요 토끼들이 이제 크게 되면은 이제 하얀 토끼도 이제 많이 낳게 되고 완전 이제 검정 토끼도 낳게 되고 이렇게 이제 무늬가 이제 있는 토끼도 낳게 되고 이렇게 이제 붉은 색을 띤 토끼도 낳게 되고 지금 제가 토끼장 문을 열으니까 이제 아침밥을 달라고 저를 향해서 이렇게 다 쳐다보면서 가까이 오고 있어요, 지금. 요 토끼가 제일 작은, 저희 집에서 토끼 먹이는 중에서 제일 작은 토끼 같습니다. 상추잎을 한번 조금 줘보겠습니다. 그래서 이 어린 토끼나 어미 토끼들은 이 마른 집도 여기에 자루에다 담아놔서 가끔씩 주게 되면 이 장마 때 비가 온다든지 할때 이게
이게 집을 지게 되면 또 집도 잘 먹는 것 같더라고요.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서 청소를 하고 토끼나 닭들에게 아침밥 주는 장면을 여러분께 영상을 올렸습니다. 제가 이제 토끼가 이제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뭐 한 제가 한 100마리까지는 이제 먹여보려고 지금 계획은 잡고 있는데 지금은 현재 한 60마리 정도 됩니다. 근데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고 토끼를 키워보고 싶다고 생각이 드시면 아마 제가 분양을 해드리겠습니다. 왜냐하면 이 토끼는 제가 마음만 먹으면 이 새끼를 많이 낳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토끼를 먹여보고 싶으시고 멀리만 안 사시고 가까이 사시고 그러면 토끼를 먹이실 때 순놈을 뭐 한 마리 두 마리 먹이시던지 아니면 이 암토끼를 한 마리나 두 마리 먹이게 되면 계속 먹여도 새끼를 낳지를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아니면 장소가 터가 넓고 한번 토끼를 먹여서 아기 토끼 낳는 것도 한번 보시고 하려면은 암놈 순놈 이렇게 한 마리를 가져가셔서 기르시면 또 새끼 낳는 것도 한번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꼭 토끼가 이렇게 꼭 이렇게 저희 집 토끼를 보시고 토끼를 좀 먹이고 싶으시면은 한번 댓글을 다시든지 전화를 하시면은 제가 이제 토끼에 대한 여러 가지 상식이나 아니면은 분양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제가 어제 아침에 이 새벽에 5시부터 일어나 가지고 이제 이 토끼가 저쪽에 이 마당 한가운데다 이제 굴을 뚫고 이제 토끼 새끼를 낳았는데 그 장면을 이제 젖을 먹인 다음에 이제 굴을 다 이제 막아 놓고서 하루에 한 번씩 이 아침 한 6시 반쯤에 다시 굴을 파고 다시 젖을 한 2분간 먹이고 또 얼른 나와서 조금 쉬었다가 이제 굴을 다시 이제 막아버리는 장면을 제가 이제 영상을 이제 40분짜리를 찍었는데요. 그 토끼가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그렇게 자기 새끼를 땅굴 속에 낳고 흙을 하루에 한 번씩 파내서 젖을 먹인 다음 다시 입구를 싹 막아서 판판하게 해놓고서 고생을 하는 장면을 제가 찍으면서 느낀 것이 참 그 새끼를 잘 낳아서 그 키우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또 옆에 토끼들이 굴 속을 못 들어가게 그렇게 입구를 잘 막아가지고 이 어미가 신경을 쓰는 것을 보면은 제가 참 대단하다는 걸 느꼈는데요. 그 영상을 아마
어제 올렸어야 되는데 어제 바빠서 못 올렸는데 아마 오늘 중으로 올리시면은 한번 그 영상을 보시면은 이그 토끼 어미가 그 아기 토끼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한다는 걸 한번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토끼장을 청소를 하고 닭과 토끼들에게 아침밥 주는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. 이상으로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